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미경 언니입니다. 제가 언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왜 자꾸 언니라 그러냐고 누나라 그러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었는데 괜찮아 그냥 누나라고 하세요. 또 어떤 분 아우 근데 저게 언니라 그러니까 이상해 나는 60이에요 그러면 그냥 미경 동생 이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어차피 제가 너무나 친근한 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르고 싶으신 대로 뭐 아, 이모, 엄마, 뭐 여러 가지로 부를 수가 있겠네요. 자, 언니의 따끈따끈 독설입니다. 오늘도 제가 강릉으로 강의를 갔다 왔어요. 강릉에 가서 보니까 어떤 엄마들이 계셨냐면 주로 30대, 40대 엄마들이 꽉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30대, 40대 엄마들의 특징이 뭘까요? 우리는 25살에서 되게 어린 나이죠. 35이라는 가장 어린 나이에 대부분의 여자들은 인생의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런 생각 해봤어요. 가장 어리고 인생 경험도 없는 나이에 내 인생 남은 60년을 결정하는 중대한 결정이 거기서 그 시간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째 뭘까요? 결혼해야 되나? 나 어떤 남자랑 결혼해야 되지? 아이를 낳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자, 보세요. 남자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중대한 결정인데 우리는 이 결정을 대부분 25에서 35살 사이에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한 50에 결정했으면 좀 낫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뭐 50에 결혼하고 50에 애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결국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 우리는 100% 완벽한 결정을 할 수 없어요. 너무 어리고 경험도 없는 나이에 우리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말 아무리 고민하고 결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완벽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반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 천만다행이랄까?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은 결정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완벽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하면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자, 지금 제가 오늘 강릉에서 만난 여성분들은 그 결정을 한 지 불과 몇 년 안 되는 여성들이에요. 뭐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뭐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여성들이죠. 그죠? 결국 결정을 바꿀 수는 없어요.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아, 결혼 안 할 걸. 아, 애 낳지 말 걸. 내가 이런 남자랑 살지 말 걸. 뭐 근데 그때는 그게 좋은 결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수정이요. 내 결정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수정을 잘하는 것밖에는 우리는 더 이상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에서 35살 사이에 우리가 해놓은 그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1차로 해놓은 결정을 가지고 우리는 60년 내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 맘에 들게 수정하기. 내 맘에 들게 수정하기. 남 탓하지 않기. 아우, 내가 그때 이 남자랑 결혼을 안 했어야 돼. 내가 왜 이 남자랑 결혼했을까? 그리고 그 남자를 계속 원망한다거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결국 결혼 후, 결혼 생활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내 마음에 맞게 수정하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내 결혼 생활의 품격과 내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 10년 전에 결정이 잘못돼서 이렇게 돼 사는 게 아니고 결정한 후에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오늘이 이미 내 눈앞에 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어땠나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저도 뭐 완벽한 결정을 할 리가 있겠어요. 25살에 애기였는데 저는 25살에 어땠냐면은 나 하고 싶은 거 한 번도 못 해보고 결혼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고요. 내 꿈은 뭔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살면 좋을지, 나는 아이를 낳으면 어떤 형태의 엄마가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결정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냥 결혼했고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후에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돈 벌었어요. 왜냐면 도저히 안 됐었거든요. 열심히 돈 벌다 보니까 나는 지금 어때요? 직업을 갖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게 됐어요. 물론 20, 30년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됐죠. 또 25살 때 저는 뭐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피아노학원 하면서 보니까 나는 말을 잘해. 그래 이런 걸로 직업하면 되겠어. 그래서 30살에 가까워서 저는 또 이 직업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조금씩 다 수정해 나간 거예요. 물론 엄마 노릇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25, 26살에 어떻게 엄마 노릇하는지 몰랐는데 나는 나이가 들수록 괜찮은 엄마가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54살이에요. 저는 또한번 수정하고 있어요. 나이 60 됐을 때 혹은 나이 70이 됐을 때더 괜찮은 나를 내가 만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70에 괜찮은 김미경, 60에 괜찮은 김미경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내 55세를 수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내 55세를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패션도 열심히 하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수정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오늘 물어봤어요. 강릉에서 엄마들이. 근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이걸 묻더라고요. 왜 열심히 살까요? 그 대답을 제가 30, 40대 엄마들에게 해드렸어요. 왜냐하면요. 난 나를 되게 좋아해요. 대답 심플하죠? 나를 되게 사랑해요. 나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는 내가 미래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꿈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싶잖아요. 내 10년 후에 나는 이런 여자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10년 후에 나를, 괜찮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어때요? 오늘 나를 사랑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뭐 영어도 공부하고, 패션도 하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애도 열심히 키우고, 이렇게 막 번잡스럽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뭔지 아세요? 고생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과정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일을 하다 보면, 고생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그 과정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 있어봐요. 누워도 고생이지. 아유, 나왜 누워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고생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고생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거든요. 나는 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나를 위한 하루를 살고 있는 중이에요. 어찌 보면 또내 미래를 위한 하루를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현재가 중요하답니다. 오늘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나를 위해서 사는 하루요. 나를 위해서 사는 하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하는 하루가 되지?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를 위하는 하루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나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았나? 이게 뭐예요? 나를 위한 하루를 사는 것. 더 나은 내가 되도록 내가 나를 돌봐주는 것.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수정이요. 매일 수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10년 전 그날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스러워요? 아유, 어차피 10년 전으로 못 돌아가시는 거 아시죠? 우리가 머물 수 있는 날이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울거나 후회스럽거나 속상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오늘 요만큼씩 수정해 나가면 5년 후, 10년 후에는 반드시 수정되어 있을 거고 달라져 있을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나를 위한 하루, 나를 위한 무언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걸 수정하는 하루를 꼭 살아보세요.